웹 눌러서 이렇게 나왔어요. 글자를 변형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글자를 뭐 구부러뜨린다던가, 뭐 이렇게 원근감을 주게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왜곡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폰트죠. 폰트 변형이죠. 폰트를 변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폰트 성질을 유지할 거냐, 폰트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폰트 기능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폰트 기능이 상실될 거냐. 일단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폰트 기능을 유지할 거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입 툴이죠. 타입 툴. 이렇게 써 있죠. 타입 이렇게 생긴 툴이죠. 타입 툴의 옵션에서 만졌어요. 타입 툴의 옵션에 보면은요, 워프 텍스트라는 거였죠. 워프 텍스트를 만지면 돼요. 옵션에서 워프 텍스트. 요 기능이죠. 요 기능으로 폰트를 변형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폰트 기능이 유지가 돼요. 근데 워프 텍스트에 있는 그 스타일인가요? 타입? 그거는 한정돼 있어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짜여져 있는 거에서만 하는 거예요. 뭐더 많이 구부러질 거냐, 덜 구부러질 거냐, 그것만 조절을 하는 거지. 뭐 완전 자유롭진 못해요. 그래서 완전 자유롭게 내가 왜곡을 시키겠다 한다면 폰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폰트 기능을 상실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맵이 되는 거죠. 비트맵.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이미지화라고 부르죠. 이미지화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벡터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벡터화를 하는 게 그렇게 쉐이프라고 하죠. 그죠? 그죠? 얘네가 부르기는 쉐이프화 이렇게 불러요. 물론 벡터화라고 하면은 사실 비트맵화가 포토샵의 기본 기능이 비트맵화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누군가를 사진을 찍었다, 풍경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걘 비트맵이에요. 근데 벡터는 우리가 여러분 아직 안 배운 일러스트레이터 개념인데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사각형 점, 우리가 흔히 픽셀이라고 부르는 그 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수학적인 공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계산을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러에서 하듯이 정말로 확대하면 정말로 사각형 픽셀이 없느냐? 있어요. 기본 있는 바탕 위에 그게 들어온 거거든요. 하지만 비트맵화보다는 훨씬 우리가 아주 그 이미지 손실이 없, 뭐라고, 해상도 손실이 없이 훨씬 그 부드럽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뿌옇게 흐려지고 그런 증상이 아주 정말 억제된 그런 현상이 억제된 최소화된 그런 거인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부터 차근차근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학원 이름을 타자를 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세 개로 합시다. 약간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에 하나 하고 요거는 폰트를 성질을 유지해서. 자, 나머지 두 개는 폰트 성질이 없어진 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작업을 합시다. 자, 한글로 타자를 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릭을 하고, 조그맣게 타자 친 다음에 키워드 상관없어요. 휴먼 컴퓨터 아트 학원 하고 타자를 치고요. 자, 기본 지금 12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좀 조그맣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휴먼 컴퓨터 아트 학원.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폰트체도 안 하고, 뭐 색깔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요. 폰트체나 이런 걸 만지면 적용이 안될 거예요. 적용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체크 있죠. 이름이 되게 길어가지고 우리가 체크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랬었어요. Commit any current edit라는 아이콘인데, 그거를 클릭을 해요. 그거를 클릭하면, 아이고, 원자가 빠졌네.
그거를 클릭을 하면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폰트체도 바꿀 수 있고요. 폰트체가 지원을 한다면 폰트의 굵기 또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폰트의 크기를 변경할 때꼭 옵션에 있는 숫자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배웠는데요. 컨트롤 T 있죠? 컨트롤 T 누르면 바운딩 박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엔터 칠게요. 그거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면은요. 안 되나요? 레이어가 많이 생겼구나. 다시 타자 쳐주세요. 레이어가 10개 정도 생겨서 그러니까 아예 다시 타자를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 레이어를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이외에는 레이어가 T라는 레이어가 하나만 생겨야 돼요. 예, 체크 누르시고 이제 해주면 될 거예요. 폰트체 바꾸고 색깔 바꾸고 뭐 이런 거쭉 해주시면 돼요. 다 했으면은요, 우리가 편안하게요. 무브 툴을 누릅시다. 타입 툴을 눌러놓으니까 화면에 클릭할 때마다 레이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티티티티티 생기는 거예요. 타입 툴로 화면을 클릭하면요, 레이어 생기고 티 생기고 티 생기 티티티티티 생겨요. 그러니까 타자를 쳤으면은 아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무브 툴을 눌러놓으면 아무리 화면에 작업창에 막 클릭을 해도 레이어가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Alt 드래그를 하면 돼요. Alt Shift 드래그를 해도 되겠다. 네, Alt 먼저 꽉 누르시고요. 얘를 끌어내리세요. 자, 그러면은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 우리 거로 치면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지금요. 우리 휴먼 컴퓨터 글자 제일 아래쪽에 레이어로 치면은 제일 위에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만약에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경색을 넣으면 바뀔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정경색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자, 정경색을 했는데 안 바뀐다고요? 정경색을 바꿨는데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lt 누르고 Delete 하면 또 바뀌어요. 자, 이번에 레이어 층을 이동하세요. 레이어 층을 이동하세요. 색깔 바꾸고요. Alt Delete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레이어 패널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레이어가 파랗게 돼 있어야 우리가 왜곡을 할때 얘가 모양이 바뀌죠? 아니면 다른 애가 바뀌어요. 얘가 얘예요. 얘는 얘입니다. 클릭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파랗게 돼야 되겠어요. 자, 폰트 성질을 유지하려면요, 반드시 요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타입 툴 클릭하셔야 돼요. 그럼 요쪽에 요게요, 워프 텍스트라는 거예요. T자 모양이죠? 누르쌍. 자, 스타일이네요. 스타일인데 스타일 중에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저기 이렇게 저기 그 깃발 모양 있죠? 그게 플래그라고 불러. 플래그 눌렀는데요. 자, 마이너스 50일 때와 50일 때 모양이 좌우가 바뀌죠? 플래그라고 F 글자 누르세요. 거기에서 F 플래그. 자, 밴드라는 거 보이시죠? 밴드라는 거를요,
더하기 쪽으로 움직였다가 빼기 쪽으로 움직였다가 하면 이게 곡선이 S라인 곡선이 서로 막 반대가 돼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빠져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계속 폰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타 났으면 고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타입 툴 눌러서 요걸 눌러야 고치겠죠. 타입 툴을 누르면 언제든지 오타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이제 폰트 성질을 바꿔버려가지고 폰트 아니게 할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이제 오타 나면 못 고치니까 지금 신중하게 오타 없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그게 여기선 가운데죠?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이미지화, 비트맵화해서 폰트 기능을 상실하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레이어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요게 레이어의 이름이잖아요. 거기를 오른쪽 마우스 하면 돼요. 이름을. 그러면요. 비트맵을 다른 말로는요. 비트맵이라는 말이 비트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레스라이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스라이즈가 비트맵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레스라이즈 타입이라고요. 알파벳 R 있죠. 알파벳 R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폰트 성질이 상실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미지화 됐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고치는 거죠. 더 이상 못 고치는 비트맵이 된 거예요. 레스라이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마음대로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트 예를 들면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 프리 트랜스폼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에 죽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살아 있어요.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워프 한번 눌러볼까요? 워프가 W 글자예요. 워프가 그냥 막 드래그 그냥 과감하게 드래그하면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안에 만지거나 뭐 손을 만지거나 그건 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모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쪽 원 이런 데 보면 뿌얘지지 않았어요? 이런 데가 좀 뿌얘졌어요. 여러분이 쭉쭉 느려트린 부분을 보면은 밑에 있는 학원이랑 비교해 보세요. 밑에 있는 학원의 픽셀의 선명도랑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곡시킨 거는 이렇게 픽셀이 좀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늘어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밑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 아래쪽의 이미지는 쉐이프화 할 거예요. 도형화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이름 있죠? 이거죠.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딱 딸깍 누른 다음에요. 도형이 쉐이프잖아요. 쉐이프로 전환이 일어난다. 폰트에서 쉐이프로 전환이 일어난다. 뭐 동물에서 사람이 된다. 곰에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거예요. Convert to shape예요. 예, C로 시작합니다. C. Convert to shape. 누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레이어가 특이해져요. 레이어가 이렇게 사각형 창을 뭐라고 부르냐면 썸네일 창 이렇게 불러요. 썸네일 창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썸네일 창은 이름이
레이어 썸네일 창이에요. 레이어 썸네일 창.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볼드 눌러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볼드를 쓰셨단 얘기예요. 그타 폰트 그 저기 거기에서 여기서 그볼 캐릭터 패널인가요? 캐릭터 패널에서 볼드를 썼을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 있네요. 그 여기 이쪽 보세요. 요 밑에 있네요. 요 밑에 T 눌러놨네요. 티 눌러놓은 거 푸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이거는 벡터 마스크 썸네일 창이라고요. 자, 요거는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 요거는 벡터 마스크 썸네일 이름이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 어떻게 모양을 바꾸냐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 워프 한번 또 만져볼까요? 워프 해서 이제 또 이제 마음대로 바꾸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꾸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엄청나게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엔터를 딱 쳤어요. 자,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세상에 너무 아까 거랑 너무 대조돼. 아까 거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근데 아주 선명한 걸알 수가 있어요. 물론 포토샵 기반이기 때문에 픽셀이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아까보다 훨씬 그 픽셀의 그 흐림 현상을 이렇게 픽셀의 흐림 현상을 훨씬 많이 억제하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녹화를 끄.